코골이가 엄청 심해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창풍입니다. 오늘은 수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술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말 견디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 또한 뚫었죠. 뚫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여기를 뚫느냐는 거죠. 여기는 밥 먹는 구멍이지 여기 숨 쉬는 구멍이에요. 그죠? 숨은 코로 해서 이 뒤로 가잖아요. 뒤로 이쪽. 근데 여기를 뚫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때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자, 숨이 코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이 틈으로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소리는 이렇게 생길 때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에 더 내려와 보면 하면서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숨길이 막히는 이유는 이 턱과 혀가 떨어져서 길을 막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 수술 아무리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코 아무리 뚫어봐야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요 놈이 늘어져서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이 놈이 뭘죠? 혀. 이게 혀입니다, 혀. 이 혀가 여기가 없어도 내려와서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여기라면, 턱과 혀라면 수술이 아니고 바이오가드나 매너가드 같은 거를 해보는 게 좀 더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험한 수술을 하고도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술하고 6개월 만에 도로목이에요. 근데 너무 아팠대요. 어떤 고객이 있었는데, 수술을 정말 큰 기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하고 나면 나는 그 지겨운 수면 무호흡 코골이에서 해방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 그 고통을 참고 견뎠는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상처가 좀 아물고 이제 좀 살만한데 코골이도 그대로고 무호흡도 그대로고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지고 막 깽판을 부린 거죠. 돌려내라, 원상태로 돌려놔라 내가. 어? 이거 다 잘라내고도 굴을 보니 어? 이거 뭐냐 도대체. 그래서 수술비를 다 환불을 받고 와서 우리 바이오가드를 하러 온 거예요. CT를 찍은 거예요, 자는 사람을. 동영상이 아니고 CT를 10초에 한 번씩 탁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이어 붙인 거예요. 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숨길이잖아요. 숨길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자, 턱 떨어지고 혀 떨어지고, 혀가 이렇게 말리는 거 보시죠. 혀가 이렇게 뒤로, 입도 이러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만 수술해갖고 이게 말이 되냐고. 똑같은 상황이죠. 생로병사에서도 알려줬어요. 여기가 막힌다고. 여기 수술해봐야 아무 효과 없다고. 숨이 막히니까 심장이 요동을 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부정맥도 생기고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자다가 숨을 안 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골이가 엄청 심해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코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녹음해보고 소리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얼굴 구조 이런 거 보면 대략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창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